저는 지금 밴쿠버 섬 서쪽에 위치한 수크라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파톨 주립공원이라고 무슨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구덩이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수영을 할 수가 있대요. 빅토리아시랑 가까워갖고 이 빅토리아 주민들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레모네이드 팔고 있어. 도착했고요. 와,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사람들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나? 뭔가 좀 조짐이 안 좋은데요? 주차비가 있어 여기? 아, 2분 25야? 아이씨, 눈에다 세워놓고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 저 일단 밥 먹기 전에 여기 무슨 비치가 있다고 그래갖고 여기나 한번 구경을 해보고. 물 진짜 맑다. 와, 물이 진짜 에메랄드 빛깔이에요. 이제 카메라에 나오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많이 차갑진 않다. 여기는 진짜 들어가 보고 싶긴 하다. 와, 어쩜 이렇게 물이 맑지? 좀 전까지 차 두 대 있다가 저 오니까는 갑자기 또 차들 몰려오네. 지금 여기는 줄까지 서 있죠. Yeah, it's stuck at processing. At least I tried. 오늘도 샌드위치나 먹어야겠네요. 아, 요거 있었지? 요 고추. 샌드위치 먹을 때 요거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샌드위치 완성했고요. 오씨, 이게 무슨 고추지? 페퍼로치니. 이런 맛있더라고요. 저 지금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까 거의 요금 두 개가 고장나서 뭐 돈을 못 내는데 혹시 아프고 치킨 먹으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차 세워둔 데에서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면은 주차장이 세 군데가 더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온 주차장은 차가 꽉 차 있었어요. 아, 이거 불안한데. 혹시나 들어왔고요. 세울 데 없죠. 여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가 봐요. 아까 그 맨 밑에 있던 주차장에만 차들이 없던 거였는데 여기가 지금 마지막 주차장인데 지금 자리 하나 있다. 아싸. 여기에 그 수영할 수 있는 파톨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어디 있으려나? 자, 환영합니다. This place is wild. Use caution. 파톨 위치는 안 가르쳐주네. 일단 가보죠. 좀 전에 여기 지나가던 분이 알려주셨는데 아, 뭐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시더니 쭉 가다가 두 번째 피크닉 테이블 나오면은 그 근처에 되게 괜찮은 파톨이 있대요. 수영할 수 있는. 거길 되게 추천하시더라고. 여기 물소리 들린다. 여기에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와와 이게 완전 절벽이에요. 그리고 와, 저기네. 아우. 와. 저 사람들 재밌겠다. 나도 집에 저거 있는데. 여기서 갖고 놓은 게 딱인데. 물이 되게 깊어 보여요. 저처럼 쫄보는 저기 깊숙한 데 못 들어갈 것 같아. 두 번째 피크닉 테이블까지 가보고 수영복 갈아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피크닉 테이블 두 번째 거 나왔네요. 저 앞에 저 사람들 들고 가는 통. 저기 맥주 들어있을 것 같다, 왠지. 아, 여기 말하는 것 같네요. 와, 여기 딱 제 스타일이네요. 물도 안 깊고 잔잔하고 널찍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아, 좋다 여기. 제가 캐나다에서 가봤던 그 어느 곳보다도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저 그냥 걸어온 김에 더 가봐야겠어요. 쭉 뭐가 나오는지. 아, 수영복 챙겨 올걸 그냥. 좀 걸어오니까는 뭔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레인포레스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바위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꾸정물. 목이 살겠다. 구멍 엄청 커요. 여기도 엄청 크고. 여기는 이렇게 미끄럼틀 해도 되겠다.
저기도 저렇게 수영하는구나. 저기 재밌겠다. 안녕. 나와 임마. 너 털지 마, 털지 마. 살짝 쫄았네. 우와. 이 꽃 뭐지? 자, 여기 한 바퀴 쓱 돌고 주차장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놀이 하러 가야겠다. 근데 일단 시원한 것부터 마셔야겠다. 아, 너무 더워요. 오케이. 파인애플 맛. 전 어느새 이 두 번째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곳까지 왔고요. 어우, 이쪽에 사람 너무 많아졌다. 그냥 앞으로 좀만 더 가봐야겠어요. 확실히 좀 걸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아까 본 꽃이다. 얘는 꽃이 많이 폈네. 일단 쪼리로 갈아 신어야겠어요. 오! 이제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 볼게요. 도착했고요. 아, 여기구나. 좀 전에 저 친구가 꼭 가보라고 한 곳이 제가 아까 와서 와와 거린 곳이었네요. 진짜 그림 같다, 그림 같아. 내 짐은 여기다 놔야겠다. 와우, 엄청 미끄럽네 여기. 지금 이 돌들 위에서 맨발로 걷고 있는데, 와, 진짜 뜨겁습니다. 한 군데 계속 대고 있으면 화상 입을 것 같아. 오늘 여기를 정신없습니다. 계획 세워놨는데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짱박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진짜 떠나기가 싫어요. 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거머리 이런 거 아니겠지? 아, 이거 나뭇가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꽃이 피어 있어요. 니들 인생 참 힘들게 산다. 저기로 내려가 봐야겠다. 이번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폭포에 휩쓸려 내려갔는데,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기쯤에서 바위 붙잡고 안 떠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진짜 몸이 꽁꽁 묶인 것 마냥 아무것도 못하다가 제가 그대로 휩쓸려 내려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물놀이보다 오늘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진짜 빅토리아로 이사 와야 될까 봐요. 제가 캐나다 동쪽 끝, 서쪽 끝 다 다녀봤지만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무지하게 배가 고픕니다. 빨리 차로 돌아와서 갈비 구워 먹어야겠어요. 저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주차해놨던 곳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뭘 좀 해먹어야겠어요. 위에 올라갔던 주차장보다는 여기가 밥 해먹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은 일단 너구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갈비 먹는다면서 웬 라면이냐고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너구리에는 다시마 큰 조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그맣게 조각 나서 들어가 있는데 난 큰 다시마가 좋은데. 이 라면 부스러기 지금 안 넣고 제가 좀 이따 뭐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물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또 싱거운 거 아닌가? 오케이, 라면 다 된 거 같고요. 어, 역시 라면은 물놀이하고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어, 냄새. 오늘은 먹을 게 많으니까 다섯 조각만 먹을게요. 한
독립 사이즈로 잘라줬고요. 이건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드리는 꿀팁인데, 제가 늘 먹는 즉석밥, 이걸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라면 국물에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이 밥알이 라면 국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어우. 그렇게 시작했네요. 그러면은 불을 다시 꺼주고 즉석살 넣어주고, 그리고 요놈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 공원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잡자면은 전화가 안 터집니다. 완전 노서비스예요. 아, 먹을 때 흐름이 끊겼어 지금. 아,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곳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 오늘 시간 다 보냈네요. 아, 그럼 여기 주변에 또 차박지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인터넷이 안 터져갖고 지금 뭐 알아볼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끌어올랐죠. 아, 지금 이렇게 됐고요. 아, 숟가락 다시 가져와야겠네. 아, 손바닥 아쳤는데 바꾸 쳤어. 아, 바보같이. 아,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근데 이거 치우기 귀찮아. 이제 이 공원을 떠납니다.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중에 또 밴쿠버 섬에 온다면은 여기는 무조건 다시 올 겁니다. 이제 인터넷이 터진 곳이 나오면은 차 잠깐 세워놓고 오늘 밤 어디서 잘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지금 여기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괜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거기로 이동 중입니다. 어우,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많냐. 근데 승용차들이 좀 많은 걸로 봐서는 현지인들이 아닐까. 현지인들은 밤 되면 가겠죠, 집에? 와, 저 앞에 빨간 밴 뚜껑 열리게 개조했네. The next morning. 7시 6분이네요. 어저께 너무 피곤해갖고 한 10시도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저 이제 어저께 가려다가 어제 그 파톨스 주립공원에 발이 묶여갖고 못 간 차이나 비치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 비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미스틱 비치라고 또 나오는데, 그 차이나 비치랑 미스틱 비치 사이에 하이킹 트레일이 있는데 거기 트레일이 진짜 기가 막히대요. 특히나 미스틱 비치에 가면은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가 바닷가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하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몇 개 없대요. 옛날에 제주도 놀러 왔을 때 하나 본 것 같은데. 와, 오늘 춥다. 워닝. 곰이 맞나봐요. 여기는 마운틴 라이언. 일단 지금 너무 추워갖고 차에서 대기 좀 하고 있다가 11시에 물높이가 가장 낮을 시간이라니까 아직 시간 많아요. 전 좀 더 자다 일어났고요. 어우, 햄을 한 장만 할 걸 그랬나? 계란물. 식사 준비 완료했고요. 저 이제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미스틱 비치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고요. 미스틱 비치로 가기 전에 일단 여기 차이나 비치 한번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다가 보이네요. 아, 근데 지금 한참을 내려왔는데 아직도 한참을 더 내려가야 되네. 이제 다 내려왔고요. 뭐 다시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아, 저 올라오는데 힘드네요. 베어 스프레이. 이거 미국에서 몇 달 전에 사갖고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베어 스프레이는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잘 닿는 허리춤에다가 차줬고요.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미스틱 비치는 2km고요. 이 주황색 마커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스티커 붙여놨어.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되게 머디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네 비가 안 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그렇게 머디하지 않네요. 와, 이 다리. 어우, 이 밑에 보는 사각기 무섭다. 이 다리 흔들흔들 거리는 게 되게 재밌네요. 이 나무는 여기 이렇게 조그만 줄기 같은 게 나 있지? 신기하다. 와, 이 나무 뿌리들.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 보면서 걷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게 너무 길게 나와 있어요. 이거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이 길은, 이 길은 어디로 가야 돼? 아, 나무 뿌리들 진짜 너무 심하다, 여기. 도착했고요. 하이킹 트레일 끝에 오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폭포가 나온다고. 아, 저기 보인다. 와, 여기 동굴도 있네. 와, 이거 홍합아니어다. 애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니다. 나 홍합 열나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해변가에서 바로 캠핑할 수가 있나 보네요. 텐트 세럽해놓은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비치 캠핑 재밌겠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네요. 어우, 여긴 입구에 뭐 이렇게 많이 뭘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오, 내 밸런스. 이제 다 왔네요. 끝에 언덕이 좀 있어갖고 힘들다. 여기 저랑 똑같은 차 있네요. 태양열 충전판도 있네. 아, 이 차는 창문이 많네.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저 이제 근처에 다른 공원을 이동해서 점심이랑 좀 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배가 고파요. 무지하게. 제가 하는 말의 한 절반은 배고프다 배고프다 징징대는 것 같네요. 여기가 괜찮네. 여기서 밥 해먹고 가야겠다. 아우. 피자를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탈탈 털어 넣어줬고요. 어우, 눈부셔. 오케이. 약불. 지금 4시니까 하여튼 4시 한 12분까지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오, 오케이. 드디어 먹을 준비 다 됐다. 크, 기가 막히죠 아주. 이제 이 동네에서 놀 거 다 놀았고 저 이제 도시로 갈까 합니다. 도서관이 있는 도시에서 영상 편집 좀 하러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또 도서관에 짱 박혀갖고 열심히 영상 편집이나 해야겠네요.
여기서 누가 불 피웠었나 보네. 와, 차 한 대 자기 딱 좋다. The next morning. 아, 지금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이상해서 잠깐 차 세워놓고 갔는데 커피를 그냥 다 쏟아버렸네. 내가 커피 타놓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지금 빨래 돌려놓고 매트리스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아, 또 이런 게 또 내 발목을 잡네. 아. 지금 다른 밴라이프 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지금 무슨 스티커 하나 준대요. I like your van. It has a lot of windows. Yeah, thank you, buddy. Did you design this? Between two vans, yeah, I designed it. Oh, wow. Can I film your van? Not right now. Ah, okay. Yeah, I mean, gives me 2 seconds. I give it to everybody that I give. 난생 처음 꽃 받았어요. 꽃 받으니까 기분 좋네. 이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꽃 달라고 꽃 달라고. Wow, it's got lots of space, eh? Yeah. It's very roomy. Yeah. Not like mine. Mine is very tight. What's the engine? 4.3. 4.3? Is that V6 or V8? V6, yeah. V6? Yeah, a little Vortex, so it's really good on gas. Okay, yeah. Okay. Did you build this? Yeah. The platform? Yeah. Nice. I want to get a, like, upgrade. I want to get the bed where it kind of, like, pulls out so I can kind of, like, have at least a little bit more. Oh, that's a cooler? Yeah, just for ice. Oh, you're going to put ice in it? But I want the 12-volt one that you can get. Oh, I have one of those. Yeah. Yeah. Does he have a heater? Or do you need one? Yeah, or? See it right there? It's a diesel heater there. That's diesel heater. Yeah. I need one of those. That was $200. You can't. Oh, that's it? Yeah. Yeah. There's other ones that are like about $1,800, but they're propane. Can't afford that. Yeah. So see, that's why I got that. If you can, one of the nicest little spots up here is Cherry Point Beach, just like 15 minutes away. Oh, yeah? Oceanfront. You know, it's a pretty nice little spot. Yeah. And you can stealth camp there? If you're quiet and you're stealthy like you, I mean, I do it all the time. Oh, okay. Yeah. Okay. What's your name? It's Chris. Chris. Yeah, between Phil. You, yeah, I usually tell everybody, just call me Van. Van. Yeah, right? They'll remember me more than Chris, right? You know, if you got a hold of me out there, ask any questions. I can tell you some cool little spots and help you out. All right, awesome, man. Okay. Thanks very much. Take care, brother. You too. 빨래 끝냈고요. 아우, 참. 아침에 정말 식겁했네. 그나저나 아침에 커피 쏟고 진짜 짜증나 있었는데 또 일이 이렇게 풀리네. 와, 좀 전에 만난 크리스한테 꽃도 받고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 주변에서 어디서 잘지, 그리고 토피노 거기를 제가 스텔스 차박할 때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좋은 데 또 알려줬고 누구한테 말해주지 말래요. 그럼 사람들 찾아가니까는.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가서 또 열심히 편집해야겠네요. 어휴. 여기서 마동석을 보게 될 줄이야. 또 마동석. 이것도? 이것도 마동석. 무슨 마동석 영화 컬렉션인가?